이번에는 국회의원 아닙니다. 일반인도 좋고 연예인도 좋아. 네, 1979년 김희생 양팀가 그러면 3월 14일 3월 14일 이 친구도 양력 같은데? 이동윤 개그맨입니다. 아, 개그맨이요? 네네네. 이분 우리 쪽 어때요? 2024년도 그 친구는 지금 46이니까 아마 2-3년 정도 그 친구가 되게 안 좋을걸 개인적으로. 아, 올해부터? 안 좋아, 안 좋고 있었어 2-3년이. 근데 갑진년 내년까지 2025년도까지 한 5년이 그 친구는 되게 안 좋을 거야. 그러니까 앞으로 한 금년 내년까지도 안 좋다고 보여져. 많이 나와? 요새 텔레비에? 요즘에 좋은 걸로 나오게. 왜? 뭐가 이슈가 됐어? 뭐 바로오토라고 하는 뭐 회사에서 뭐 이분 이사인가? 있었는데 그 폰지 사기라고 거기에 연루돼 있다 이래갖고 이분 운이 좀 어떤가 해서 여쭤봤어요. 관제는 당연히 들어와 있으니까 세게 맞겠는데? 아, 이분이요?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다 좋아하지만 이 친구는 돈을 쫓게 되면은 다른 걸 많이 잃어버리고 상처가 될 건데 이 친구는 뭐 일찍 그 돈을 본 게 잘못인 것 같아. 모든 게 때가 있는데 그 친구는 50이 넘어야지 돈이라는 게 붙는데 그 전에 돈에 욕심을 내고 사업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망조가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제대로 망조를 받는 것 같아. 너무 빨리 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시작한 것 같아. 그냥 근근히 개그맨으로서 그냥 인기나 유지하고 그러고 살지 사업은 아니지. 그러니까 관제가 따라오는 형국이니까 분명히 크게 처벌을 받을 거야. 그 이분이 이 사건이 이제 터졌단 말이에요. 그 뉴스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회사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몰랐다라고 했어요. 근데 저물어 봤을 때. 그 친구는 굉장히 세밀한 친구야.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친구인데 자기가 그렇게 편법인지 몰랐다? 천만의 말씀.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 친구는 계약서를 읽은 걸 이거 자기가 개인적인 계약서를 쓰게 하면 두 번 세 번을 읽어보는 친구거든. 그런 친구가 그런 걸 하면서 그걸 자기는 몰랐고 뭐 대표만 알고 자기는 몰랐다? 에이, 그건 뭐 말장난하는 거지. 어찌됐든 그 친구는 관제가 따라오니까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아. 아, 좀 안 좋다. 그리고 모든 게 때라는 게 있는 거야.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돈이라는 거는 때가 있는데 그 친구는 돈을 너무 빨리 쫓은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쫓는 그 시기가 너무 빨라서 지금은 자기를 치는 화로 변한 거지.